자, 그것은 너무 짜다라는 표현 해볼까요? 솔티 됐습니까? 그것은 너무 짜요.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 쓴 이유는 too salty의 뜻이 뭐니까? 너무 짜다. 그럼 무슨 씨? 뭐 얘기하고 나니까 이상하죠. 너무 짜다가 아니죠. 너무 짜다였으면 얘가 필요가 없죠. 오케이, too salty의 뜻이 그렇죠. 어떤 이죠? 어찌 어떤이라 했어. 어찌 어떤. 그래봤자 하단 아니야. 그래서 누가 나를 만들니까 어떤 시. 얘가 어떤 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문장이니까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너무 짜지는 않다. 그렇죠. It isn't too salty.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은 너무 짜니? 그렇죠. Is it too salt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비동사를 가지고 노는 방법이었어요. It is. It isn't. Is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too salty가 너무 짜니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무 짠이란 말은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너무 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리고 얘는 뭐 대신 왔었는지 기억나요? 그국 대신 왔죠. 그국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짜다 이렇게 하는 대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었던 거야? How is the soup? 였죠. How is the soup? It's too salty. 됐습니까? Okay. How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다음 그 사람들 간호사들이야. They are doctor 의사? They are more? 이거 못 읽어요? 읽어보세요. Nurse. 오케이. 그러면, 이거 데이면 간호사가 한 명이야, 여럿이야? 그럼 당연히 데이야, 널스 하면 안 되겠지.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간호사들이다. 그렇죠. 데이야, 널시스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hey are nurses. 자, 그러면 간호사들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렇죠. What are they? 그 사람들 뭔데? They are nurses.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 또 나왔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네 번째.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어떻게 노니? 라는 거 묻는 문장이 나왔네요. 그냥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다? 그렇죠. Play.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am, is, are 중에 뭐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비동사입니까? 어? 하다시지. 무슨 비동사야 이게? play의 뜻이 뭔데? 뭐라고? 그럼 하다시고 그러면 do 들어있는지 does 들어있는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비동사야? 그래. 두 들어있어요? 더즈 들어있어요?
오케이, 더즈 들어있어야 되죠? 그쵸? 오케이, 왜 더즈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and my brother.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 한번 길어봤죠? 그럼 두 들어가냐, 더즈 들어가냐, 민준아? 무슨 플레이즈야? 다시 다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 문장은 they play죠, they play. 그들이 논다. 무슨 더즈야, 민준아? 응? 첫 단계. 그러면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논이? 묻는 말이다, 묻는 말.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문장 완성. 뭐 둘을 또 씁니까?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How do they play?' 안만 길어봤자라는 걸왜 우리가 배우는지 알아요? 이런 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장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논이잖아요, 결국은. 걔들 어떻게 놀아? 걔들 어떻게 놀아는 뭐예요? How do they play잖아요. 선생님 다 보여주고 있는데 걔들 어떻게 노니? How do they play? 맞습니까? 그랬더니 걔들은 joyfully하게 논다라는 대답이었죠. 신나게 논다, 재밌게 논다. 그래서 대답이 뭐였더라? 데이 뭐? 자, 문장은 누가 다를 여기다가 누가가 왔으니까 뭐뭐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어? How do they play?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joyfully하게 논다. 그럼 그들이 논다라는 말부터 한 다음에 joyfully how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They play joyfully. 아, 민준이 처음부터 다 다시 가르쳐줘요. 누가 다부터 만든다고 영어는 그들이 joyfully하게 논다. 우리말은 그들은 신나게 놀아요 이렇게 하지만 they joyfully play가 아니라고요. 영어에서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야 이거. 누가 다 누가 니 누가 안 한다. 그들이 논다. They play. 그들이 놀지 않는다. They don't play. 그들이 노니? 그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행복하니?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들은 놀수 있다. 그들은 놀수 있니? 그들은 놀 수가 없다.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y will be happy.' 그들은 행복해질까요? 그들은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They will not be happy.' 오케이, 민준이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말하는 걸좀 빠르게 익숙하게 연습을 할 필요가 선생님 정말 많이 보여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이에요. How do they play?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있다 이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We are in need. In need의 뜻이 뭔지 다 써있어. 도움이 필요한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를 넣어서 문장의 세 가지 문장을 만드는 뭐뭐 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비동사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 We are not in need.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가? Are we in ne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배웠고요. 다음번에 민준아, 제큰 소리로 말해. 알겠습니까? 하고 있지? 민준이가 전보다 말하는 실력이 처음에는 선생님 막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늘긴 느는데, 느는 속도가 지금 이렇거든? 알겠습니까? 네, 느는 속도를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 보자. 알겠습니까? 큰 소리로 말하면 너의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이 편해져. 그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어. 진짜로. 알겠습니까? 너 나중에 막 힘들게 공부하고 싶어. 영어 하나도 안 어려워. 뭐 이러고 싶어. 영어 하나도 안 어렵고 싶죠? 그럼 선생님이 약속을 할수 있다니까? 영어 하나도 안 어려워지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소리 내서 해. 그러면 너는 충분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